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롬이 없어서 한글화가 되지 않은 직구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적용할 수 있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간단한 부분 한글화 작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보통 글로벌 롬이 없는 경우에는 유튜브나 다른 앱들을 실행할 때 영문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글로 변경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배터리가 30% 이상은 여유롭게 충전된 태블릿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USB 케이블, 마지막으로는 윈도우가 탑재된 PC와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핫한 레노버 P11 프로 2021년 버전을 기준으로 진행되겠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구 태블릿이나 스마트폰과는 조금 화면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만 응용하시면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한번 보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우선은 가장 먼저 태블릿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은 태블릿의 전원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진행하는 거니까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원이 켜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면은 중국어로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 넘어가고 나중에 영어로 설정을 해서 그나마 보기 편하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단의 동일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오른쪽 하단을 눌러서 그대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도 넘어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또 넘어갑니다. 한 번 더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단 제스처를 어떻게 설정할지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스처 방식을 원하시면 왼쪽,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 방식을 원하시면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른쪽이 편하기 때문에 오른쪽을 눌러서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 설정은 완료되었고요. 중국 내수용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가 중국어로 되어 있고 상단바를 내려보셔도 중국어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보기 편하게 영어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설정이 보이실 거예요. 이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좌측에서 스크롤을 쭉 올리셔서 통용 설정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 언어 설정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건데요. 이 페이지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언어 부분을 눌러서 중문을 영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메뉴가 영어로 잘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한글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My Device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샤워심패드 프로 2021이라고 써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서 스크롤을 쭉 올리시다 보면은 GUI 버전이라는 탭이 있을 겁니다. GUI 버전 있죠? 이 부분을 2, 3, 4, 5, 6, 7번 터치해 주시면은 You are a now developer 라는 안내 문구가 하단에 뜨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개발자 모드는요, 왼쪽 아래에서 스크롤을 쭉 올리시다 보면 General Setting이라고 있잖아요. 이 General Setting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Developer Option 이라는 탭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설정해줘야 할 것은 USB 디버깅 모드를 켜주는 것입니다. 스크롤을 쭉 올리시다 보면은 USB 디버깅이라는 탭이 보일 건데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O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Allow USB 디버깅이라는 창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컴퓨터와 연결하기 위한 태블릿 설정은 다 마친 건데요. 이제 본격적인 한글화를 위해서 More Locale 2라는 앱을 깔아줘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가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홈화면으로 다시 진입해주세요. 이제 바탕화면에서 앱센터라는 앱이 보이실 겁니다. 앱센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극혐이네요. 자, 뭐 이런 앱을 설치할 거냐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간단하게 건너뛰고 일단은 갱신을 누르고 간단하게 건너뛰는 이 부분을 눌러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앱센터가 아무래도 업데이트가 있나 본데요. 앱센터는 allow once를 입력해서 그 다음에 directly install를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앱센터를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다리면 넘어가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앱들은 설치하지 않을 거니까 부분을 눌러서 취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검색바가 있잖아요. 여기를 터치하시고 플레이스토어를 검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단은 키보드가 중문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서 영문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토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치를 눌러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구글 플레이라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갱신을 눌러서 다운을 받아줍니다. 퍼센트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완료되면 이 한자를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글 플레이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사인인을 눌러서 여러분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I agree 눌러주시고 저는 백업을 하지 않으니까 끄고 Upset 눌러서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구글 플레이가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바탕화면에도 이제 플레이스토어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키보드가 영문에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More Locale 2 첫 번째 보이시죠? More Locale 2라는 앱을 눌러서 인스톨,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완료됐으면 오픈을 눌러주시고 네, 이 상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블릿 설정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노트북 설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트북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파일 두 개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직구 태블릿 한글화라는 제 구글 드라이브 공유 폴더가 보일 건데요. 1번, 2번 두 가지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씩 다운받아 볼 건데요. 1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파일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파일 두 가지가 다 다운됐으면 저장된 위치로 가셔가지고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zip 파일부터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들어가 주시면은 ADB Setup 1.4.3이라고 써있는 설치 파일을 보이실 겁니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개시자를 알 수 없는 이 앱이 디바이스를 뭐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예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파란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Do you want to install ADB and Fastboot?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Y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도 이런 거 설치할 거냐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역시 Y를 눌러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뭐 또 하나 설치할 거냐 물어보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를 누르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치 드라이버 설치 마법사를 시작한다는 이 창이 뜨게 될 건데요.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눌러주시고 설치가 되면 마침을 눌러서 창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All Tone이라고 나오고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첫 번째 파일 설치는 끝난 거고요. 이제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두 번째 미니멀 ADB 패스트부트
1.4.3 버전의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경고창에 나오면 예를 눌러 주시고 설치창에 나오면 넥스트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넥스트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설치 폴더를 지정하는 그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폴더로 지정하셔도 되는데 찾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정을 해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쭉 올려보시면 C드라이브 폴더가 있을 겁니다. 이 C드라이브 폴더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폴더명을 간단하게 ADB로 설정하겠습니다. ADB 대문자로 하셔도 되고 소문자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폴더명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고 이제 Next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톨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Finish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창이 뜰 건데요. 이 창이 뜬 상태에서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태블릿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USB 디버깅이라는 창이 떠야 제대로 된 것인데요. 자, 일단은 상단 바를 내리셔가지고 USB 디버깅이 잘 연결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USB 커넥션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현재 상태는 온리 차지, 그러니까 충전 모드로만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왼쪽에 있는 트랜스퍼 파일즈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은 노트북에 이런 창이 뜰 건데요.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우선은 제대로 연결이 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ADB 스페이스 디바이스 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태블릿의 전원을 켜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뜰 겁니다. Allow USB 디버깅 라는 다음과 같은 창이 뜰 건데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하시고 허용을 눌러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허용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위와 같이 ADB Devices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입력한 명령어는 키보드에서 위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명령어를 다시 한번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키보드에서 위로 가기 키를 한번 누르셔서 이렇게 바로 입력되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보시고요. 그러면 아까와는 달리 허가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아니라 디바이스 명이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까만 화면에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기 힘든 경우에는 태블릿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몰로케이2라는 앱 내에서 코리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쭉 올리시다 보면은 코리안과 코리안, 사우스 코리아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사우스 코리아니까 사우스 코리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Use PM Command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같이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ADB Shell PM Grant 뭐 점점점점 하면서 이 문구가 나타나는데 이 문구를 그대로 이 창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그대로 써놓을 테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ADB Shell PM Grant jp.co.c 아래 부결 lis.cc.l. 모로케일을 띄우고 android.permission. 대문자로 change configuration 입력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Permission Granted 라는 창이 나타나고요. 이 창에서는 아무런 변화 없이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고요. 이 창은 X를 눌러서 닫아주시고 이제 태블릿으로 나머지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잘 입력하셨다면 다시 More Local to App으로 들어가셔가지고 Korean South Korea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어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보시면은 유튜브 앱에 들어가시면은 다 한글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3시간 전 뭐 이런 식으로요. 아, 그리고 시간이 중국 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1시간 늦게 표시될 건데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채널을 세팅해서 Date and Time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Select Time Zone 이 부분에서 중국 표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서 서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현재 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한글 키보드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시고요. 검색에서 지보드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더 구글 키보드가 검색되는데요.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을 눌러주시고요. Enable in Settings를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Manage Keyboard라는 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Baidu IM이나 중국 키보드는 다 꺼주시고 지보드를 켜주시면 됩니다. 주의 문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OK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키보드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Select Input Method를 누르시고 English, 뭐 Android 키보드로 되어 있는 것을 아래에 지보드로 눌러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됐고요. 한글을 설정해 줘야하기 때문에 Additional Language 이 부분을 탭하시면은 지금은 현재 English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Add Keyboard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쭉 올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추천에 코리안이 나와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쭉 올려서 코리안을 찾아볼게요. 코리안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 두벌식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뭐 천지인으로 하셔도 되고 탱키는 천지인이거든요. 천지인으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저는 태블릿이니까 두벌식으로 설정해서 뭐 이런 설정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Done을 눌러서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주시고요. 한글 키보드가 잘 설치된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플레이스토어를 눌러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영문으로 나오지만 왼쪽 아래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한글도 잘 검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글 키보드가 설치가 됐으니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여기서 유튜브 앱을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넷플릭스도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부분 한글하기 때문에 이런 설정 메뉴는 영어로 남아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유튜브 앱이나 다른 앱들에서 영어로 표시되던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한글로 변경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More Local 2를 이용한 부분 한글화를 진행해봤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